다음 병과의 세 번째는 기갑입니다. 이 기갑은 전차와 장갑차로 전투를 하는 병과죠. 저는 대위 시절에 30 기계화 보병 사단에서 전차와 장갑차를 지휘했었는데요. 기갑도 이렇게 포병처럼 포를 쏘는데, 이제 기갑은 전차로 신속하게 이동을 하면서 포를 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병과의 차이점은 포병은 고정돼서 서서 사격을 하는 거고, 이제 기갑은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사격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동하면서 이렇게 사격을 할수 있다 보니까 전차탄은 포병탄보다 이제 굵기나 크기가 이제 좀 작습니다. 그리고 장갑차는 총이나 웬만한 포를 맞아도 끄떡이 없는 전투 차량으로서 적진에 보병들을 실어 나르는 차량입니다. 이런 기갑병과의 역할은 전차와 장갑차의 힘도 있겠지만은 또 신속한 기동성이 장점이기 때문에